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6일부터 오는 16일 2주 후죠. G7 회의가 열려요. 근데 이번 G7 회의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뭐 2018년부터 이제 미국이 트럼프 시절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관세 전쟁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반도체를 또 공격하는 기술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이번 G7 회의를 그 포인트로 해서 이게 미국이 갖고 있던 입장이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나 또는 서구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대중국 견제가 더욱더 확대되고 본격화되고 냉전이 더욱더 심화되고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전망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트렌드의 변화가 주도주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챙겨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볼때전 세계가 이제 중국 사이드와 미국 사이드가 이제 나눠서 싸우게 되는 그런 냉전에 그런 그 관련한 그런 그 무기가 되는 것이 일단 뭐 미국이 공격한 건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중국이 공격할 것은 이제 원자재를 포함한 이런 그 소재 관련 종목들이 될 것인데 그래서 그런 그이 전쟁 관련이나 냉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어느 때 높아지고 있고요. 어제 그 제가 한국 내화를 소개해 드렸는데 저도 뭐 상한가 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냥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어쨌든 지금 이쪽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높아지니까 결국은 이 원자재와 구리든 뭐 아연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높여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국 내화입니다. 어제 소개드린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게 우주 돌파가 됐거든요. 오늘 되돌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돌파됐다는 건 이제 여기를 보고 움직인 거라서 제가 어제 뭐 목표 터치를 안 했다 그래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또 G7A가 가까워지면 앞으로도 2주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갈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뭐 이런 그 연장선상에서 또 종목 하나를 갖고 왔는데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 포트에 제가 리뷰를 안 해드렸던 이구 산업이 있습니다. 이구 산업도 오늘 윗꼬리를 달고 고가를 넘기다가 쉬었지만 여기 이 자리가 조금 전에 봤던 한국 내화가 우주 돌파됐던 자리예요. 돌파 후에 보통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여기가 돌파되면 그냥 뽑아 올리는 경우가 있고 장이 좀 신통치 않고 그러면은 돌파했다가 되돌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얻어맞아서 보통 고점에서 한 15에서 20% 조점에 밀리면은 여기서 자리를 잡고서 턴해서 다시 고가를 돌파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구 산업도 추가적인 상승하면서 목표치 타겟은 9천 원 정도 언저리까지 충분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지금 편입을 하려고 종목을 또 갖고 왔는데 지금 20% 이상 올라와서 이 종목은 밑에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 7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7천 현재 가격은 7,600원인데요. 이 종목은 7,200원으로 깔아놓도록 하고요. 뭐 어제 그 말씀드렸던 한국내화랑 비슷한 종목이죠. 종목 이름은 에코바이오라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왜이 에코바이오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미국의 IRA법에서 뭐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차전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그런 내용들만 주로 보셨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e-fuel이라고 해서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그런 그 지원금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뭐이 앞으로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엔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e-fuel이라는 것이 바이오 에너지라고 그래서 뭐 식물성이라든지 알코올이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소위 탄소 배출을 하지 않은 상태 로 연료를 사용해서 엔진을 돌려서 가는 그런 자동차들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는 그런 그 지원책이 IRA법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fuel이라고 그렇게 된 fuel은 이제 연료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e는 이제 에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에코바이오를 좀 갖고 왔는데요. 또 정부의 뭐 정책 지원도 또 오늘 발표되고 그래서 오늘 갖고 왔는데 너무 높이 떠서 편입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깔아놓도록 하고요. 저는 뭐 오늘 편입이 안 되면 종가에 매수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깔아놓는 그런 형태로 가고요. 이 에코바이오는 뭐 하는 회사냐 하면 뭐 에코라 이 종목은 소위 그 여러 가지 에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한다든지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에코라는 그런 이름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태훈 매니저께서도 여름이 덥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지구
지구 온난화가 왔고 그것이 이제 여름도 덥고 이런 그 현상들이 벌어지면 이상 기후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정부의 지원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은 바이오가스를 생산을 해서 발전을 하는 회사니까 정부로부터 당연히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될 그런 회사인데요. 그런 점을 주목을 해보고 오늘 정부 정책도 나왔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준비된 자료를 보면 산업부가 세계 최초로 바이오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 협정을 이제 체결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고 또 이런 그 내용들이 뭐 제목이 이제 바이오가 나왔으니까 무슨 이것은 뭐 제약 바이오 이런 쪽 과 연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원자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냉전 그 다음에 또 반도체에 대한 냉전 앞으로 뭐 1, 2년 갈 게 아니라 최소 10년은 갈 그런 빅 트렌드이기 때문에 또 탄소 지구 온난화 문제와 관련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이 환경 에너지들에 대한 또는 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은 더욱 더 강화될 것이라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빅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여기 IRA는 기회다. 정유 업계가 바이오 연료 쟁탈전에 나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석유를 안 쓰게 되면은 그러면 뭐 기존의 엔진을 사용하던 자동차 하는 건 다 버려야 되느냐? 엔진 안 쓰고 이제 배터리로만 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정유 업계는 그게 이제 석탄, 석유로부터 만들어진 화석 연료로부터 이제 바이오 연료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전기차도 상당 부분에 이제 마켓셰어를 차지하겠지만은 또 전기차가 갖지 못한 그런 강점들을 갖고 있는 이 엔진을 활용한 그런 그 자동차라든지 또는 뭐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산업도 발전하면서 이게 바이오 연료를 통한 소위 이퓨얼이라고 하는 바이오 연료를 통한 그런 그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계속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계속될 것인가 IRA 지원이 전기차만 있는가 해서 이퓨얼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원자재 전쟁은 결국 에너지 전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자리로 가서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바이오는 이제 며칠 전에 또 급등을 했다가요. 네. 오늘 또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바이오 가스 이 부분의 어떤 섹터가 예를 들어서 요즘 페라이트 테마주도 잘 가는데 네. 뭐 또 계속 갈 수 있는지 네.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좋은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여튼 주시장에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섹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 주변 섹터들도 살살살 엮어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정치 테마가 간다 그러면 인물 테마만 가는 게 아니라 정책 테마들도 살살살 엮어서 가듯이 원자재 관련한 그 전쟁 냉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에너지 전쟁으로도 결국 연결이 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탄소 배출과 관련된 또 지구 온난화 관련된 이슈와 또는 정부의 어떤 IRA법과 같은 이런 바이오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지원 이런 정책이 더욱더 이제 좀 관심 있게 그렇게 보아야 될 포인트가 아니냐 생각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오늘 보시면 어제는 뭐 난리 났었잖아요. 유니온 머티리얼스, 유니온 뭐 이런 종목들이 다거 상한가 뭐 이렇게 가면서 난리 났었는데 오늘은 지수가 치면서 어제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또 단기 급등한 그런 면이 있어서 쉬어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냉전의 산물이 된다라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트렌드적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바이오와 관련된 또 에너지 전쟁도 계속 된다고 봐서 에코바이오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요즘 목표치 말씀드리면 1차 목표치는 8,000원, 2차 목표치는 12,000원, 손절은 5,6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